보마 MG 3호 이슈예요. 통합 암진단비. 요즘에는 진짜 모든 보험사가 통합 암진단비네요. 통합 암진단비 최대 9번까지 나왔죠. 업계 최고 보장 횟수, 남자 3호 암, 놀라운 가성비, 타사 대비. 근데 암진단비는 정말 MG가 저렴해요. 근데 MG 때문에 사람들은 부실한 거 아니냐,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냐, 뭐 파업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뭐 건전합니다. 인공관절, 무면책, 무감에, 무제한.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간병인 사용일당 중복가입, 타사의 지원이 있어도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이 타사의 지원받고 MG의 현금받고 중복가입 가능하다는 거. 자, 전이암진단비 MG가 넘사벽이에요. 최대 1억 7천까지. 어우 좋네요. 1억 7천까지 업계 누적 얻고 단독가입이 되고 최대 9회까지. 어우 좋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전이암, 림프전이암, 감, 담낭, 폐, 뇌, 모든 게 모든 다른 그룹 각각 된다. 림프, 간, 폐, 특정암 이런 거 모두 되고요. 원발암이 유사암일 경우에는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원발암이 유사암일 경우에는 전이암도 보상이 불가된다. 우기면 안 돼요. 자, 갓성비 끝판왕 통합형 전이암이죠. 최대 1억 7천까지. 2만원대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MG의 이런 쪽으로 2000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대부터 60세까지도 단독 고작 겨우 2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의 수술비로 1타 상피예요. 뇌혈관, 심혈관, 인공관절, 특히 50대 이상 다민도 수술 1위가 순위가 워낙 인기가 많죠. 1위 역시 백내장, 2위 치외, 일반 척추. 특히 질병 수술비에서 임시출산 요실금 재앙적의 치액이 보장이 되는 회사는 DB랑 MG밖에 없다. MG. 3위가 일반 척추, 치해, 슬관절 뭐 이렇게 되고요. 4위, 5위도 그냥 한번 눈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면책, 감액 기회 없어요. 유병자도 매회 보장이 되고요. 타사는 연간 1회,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뇌심이 수술, 질병 3% 이상 후유장애, 슬관절 치환수 여자 80%, 인공관절 1800만원 플랜입니다. 지금 라이나는 3월달부터 한도를 더 올렸어요. 거의 6600만원까지 인공관절 수술시에 나온다. MG랑 같이 세트로 해도 8,9천 되겠네요. MG랑 같이 콜라보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MG가 근데 1800인데 27,000원 좀 비싼 편인 건 맞아요. 인공관절 400, 질병 후유장애 600, 100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는 거죠. 잠깐! 질병 후유장애도 MG가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죠. 자, 남자 암진단비 고지는 심플하게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재검사,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보험료가 기똥차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봐보세요. A사를 비교해든 뭐 진짜 월등하게 저렴하죠. 왜냐면 M사가 보험료로 승부해야지 보험료 아니면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지급률 아니면 대형회사 아니면 뭐가 있어요. 그나마 보험료도 저렴해야지 일단 회사가 위태위태해도 가입을 하지 않을까. 자, 중복가입 가능한 간병인 사용일당, 타사의 간병인 지원 가입한 고객들 사용일당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질에 중복해서 가입하면 되지. 무슨 소리야, 중복가입이 가능하다고? 아직 몰랐어? MG는 간병인 중복가입 되는데 어서 MG 매니저한테 물어봐. 간병인 지원 가입하고 사용일당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간병인 지원받고 사용일당 가입이 가능한데 사용받고 사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알아본 다음에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10년 고지하는 얼마나 할인될까? 15만원째가 10만원에 거의 보험료가 어마무시하게 할인이 되겠죠. 그리고 MG 건강고지 상품이 더 특별한 이유는 2년 이내에 경증 부담물 경우 일반 고지로 가입이 가능하죠. 부담보 없이. 그 다음에 무사고 전환. 7년 건강고지로 최초 가입 후에 1년 무사고며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이 된다는 거. 타사는 안 되는데. 61세 이상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해요. MG만. 타사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도 2만원대 임원 수술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질병 입원비 5만원. 질병 수술비 3만원. 네. 그냥 싼마이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축구하다가 우측 경골, 분쇄 골절, 상급 병원에서 수술 후 2주 입원했어요. 상급 입원비가 5만원 곱하기 14만원, 50만, 70만 나오고 상해 입원 수술 치료비
280만원 나오고요. 상해 수술비 동반했을 때 39만원 나온다. 상급 종합병원 상해 입원비 7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총 전설이 될 보험 459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70세까지 상해 구장에 1억, 골절인단비 50만원, 깁스치료비 50만원, 실버 보험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매우 가성비 좋게 단돈 만원의 행복, 만원대로 이 모든 걸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상품 라이너. 네.